안녕하세요. 따뜻한 책한 잔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종 하는 생각, 언젠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언젠가 그곳에 여행을 가야지, 언젠가는 그걸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만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꿈과 목표를 떠올리며 미래를 그려보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 일들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꿈이 단지 생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법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꿈을 현실로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언젠가는 언제입니까? 17세기 유럽인의 평균 수명은 약 30세 남짓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은 약 80세 정도입니다. 만약 현대에 태어난 누군가가 30대에 사망한다면 사람들은 보통 사고사로 생각할 것입니다. 질병이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람들은 30대에 죽은 사람을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모두 불행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는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하루도 기적입니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은 모두 내일로 미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다음 일자로 미뤄질 것입니다. 모든 일은 언젠가 해야 할 일로 남게 되고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무리 찾아봐도 일주일 중에 언젠가라는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삶을 소모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죽음을 발명했습니다. 삶을 환하게 빛내주기 위해 데드라인, 즉, 마감일이라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8월 31일이었습니다. 즉, 방학 숙제는 그때까지 모두 끝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마감일이 없다면 숙제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감 직전에 끝난다. 반대로 말하면 마감 일을 스스로 정하는 것만으로도 꿈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루고 싶은지 꿈의 마감 일을 정하십시오. 마감 일은 무작정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감 일을 바라보며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는다면 강제로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알래스카로 오로라를 보러 가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는 사이에 10년, 20년이 훌쩍 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미리 일정을 기입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보는 어딘가에 일정 기입만 해놔도 성공할 확률이 급상승합니다.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하지만 미래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즉, 미래를 결정함으로써 미래에서 현재로 시간이 흐르도록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연인이 필요하다면 데이트를 할 놀이공원 티켓을 미리 사면 됩니다. 상대가 없어도 좋습니다. 책을 쓰고 싶다면 의뢰가 없어도 미리 쓰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대비했었거든요. 이제 질문 하나를 던져 봅시다. 언젠가 할 거야에서 당신의 언젠가는 언제입니까? 언젠가를 오늘로 만드는 날,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제까지 완수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꿈의 마감일을 정하십시오. 방황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아. 방금 별똥별이 지나갔어요. 별똥별은 언제나 갑작스레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나가는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별에게 소원을 빈 적이 있습니까?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에는 사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별똥별이 나타나는 순간에 소원을 빌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뚜렷하니 그만큼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말 외에 교통수단이 없고 그마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표지판 같은 건 거의 없었으며 지금처럼 도로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산을 타고 강을 건너는 동안 산적과 맹수를 만나며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배가 없어 몇날 며칠 동안 발이 묶여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방향만 알고 있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방향을 안다면 언젠가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도달하고 싶어 바라보는 곳. 그곳이 마음의 북극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만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거기에 삶을 걸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삶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는지를 다시 살펴본다면 무의식 중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원래 성격이 어두웠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물을 보아야 밝고 즐겁게 살수 있을지에 대한 탐구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또한 저는 영업자와 광고 작가로 일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작가로서 쓰는 것 외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삶은 곧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앞서 나열한 것들에 제 인생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알수 있는 저의 강점은 사물을 이해하는 것 곱하기 전달하는 것은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복극성. 제가 평생 향하고 싶은 방향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비로소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질문의 답이야말로 인생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인생에서 중요한지 명확해지면 당신 삶의 목적도 명확해집니다. 삶의 목적이 명확해지면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다음 목적지가 그려집니다. 인생을 모험하듯 살아온 사람에게 삶이란 방황이 아니라 모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삶의 목적지를 찾지 못하면 길을 잃은 채 떠돌게 됩니다. 어쩌다 풍경 좋은 곳을 지나도 따뜻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있을 곳은 어딜까? 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순간을 떠올릴까요? 곁에 누가 있을까요? 부디 당신이 마음의 북극성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담담하게 흐르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 인생은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설령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름다운 한 장의 그림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운영은 후회가 아닌 얘기치 못한 선물을 들고 당신을 찾아오곤 합니다. 힘든 날이든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는 날이든 오늘이라는 하루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상적인 누군가가 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바야시 씨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담담하게 흐르는 평범한 일상이 행복의 본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인은 항상 상대방의 얼굴을 만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꿈은 상대방의 얼굴을 1초라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아암 병동에 있는 아이들의 꿈은 엄마 아빠와 식당에 가는 것, 집에 돌아가는 것,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걷는 것, 친구가 있는 것,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 이미 우리는 행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꿈 같은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시작점입니다. 행복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불만족스러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설령 꿈을 이루더라도 그곳에서 새로운 불만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을 목표로 하지 말고 행복에서 시작해봅시다. 여기까지 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삶은 비로소 시작된다의 본문 1부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언젠가 할 것이라고 마음속에 품은 꿈이 있다면 그 꿈의 명확한 마감일을 정해 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미래를 확정해 놓았을 때 미래에서 현재로 그 꿈이 실현되어 갈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개인적으로도 유한한 삶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